연기를 불안전합니다. 어? 지금 또 떴는데? 떠, 됐어요. 언니 떴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정 때문에 이렇게 미리 생리부엽을 키게 되는데요. 또 제 옆에 예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빈이가 지금 딴 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가지고 출연하려고 이게 네 잠깐 출연하려고 들렸어요. 왔는데요. 별경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아니야 나 지금 이상한데? 예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근데 연결을 불안정 어때? 아 귀여워. 네 저희가 네 옆에 누구? 옆에 예빈이에요. 예빈이. 뾰루진 않네. 왜 미리 하는 거니에요? 제가 사실 16일날 원래 생일날에 VIP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개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VIP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리 하려고 이렇게 잘했어. 아주 칭찬해. 감사합니다. 누나 귀 몇 개 뚫어요? 두 개요. 여기 두 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빈이가 생일 축하해 주려고 빨리 8시에 스케줄 가야 되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죄송해요. 네 제가 오랜만에 나오는 바람에 좀 일찍 이쁘게 좀 나오려고. 그래서 이쁘지 않아요 별경이? 꽃단장 해봐서 잘했어. 미안해요. 별경이 미모 싫어한가요? 네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아 언니 저보고 성냥팔이 예빈이를 뭐라고? 성냥팔이 이게 뭐야? 그 성냥팔이 소녀라고 있어 예전에 그 집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냥 알지? 그 이렇게 생일 초 이렇게 지금 그거 팔던 아 그 헐 아 그, 그래서 그 막 얼어서 죽는 그 동화 아, 예전에 대박 아니야 예쁜디? 아무튼 너무 고맙고 네 이거 뭐지 이거? 아 아니 잔머리 뭐야? 아니 잔머리가 아니라 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왜 안 켜지지 계속 왜 불안정할까 있었는데 네 너무 고마워요. 가볼게 이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생일 선물은 너가 티셔츠 있어? 나 생각해놓은 거 있어. 근데 너가 좋아할 것 같아. 뭔데? 있어. 너가 받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알겠어. 너의 취향인 걸 봤어. 나 갔다 와서 줄게. 알겠어. 가볼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 예빈아. 오늘따라 귀엽네. 성냥팔이. 네, 제가 이렇게 벌써 가면 안 된대.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쉽게도 예빈이가 가게 됐어요. 괜찮아. 하지만 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기에는 좀. 또 연결이 불안정한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고 있는 거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고 있구나. 네. 좀만 기다려 볼게요. 이래야 돼. 맞아.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언니 계속 연결 불안정하다고 뜨는데요? 아, 하고 있구나. 죄송해요. 이거 댓글이 이렇게 제가 취소했구나. 죄송해요. 제가 이거 댓글을 취소해가지고 안 되고 있는구나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아쉽게도 생일날 한국에 없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브이앱을 켜게 됐는데 벌써부터 생일 축하하다고 축하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벌써 내년이면 21인데요. 전 나이 먹고 싶지 않아요. 저 영원히 18살이고 싶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여기는 카페예요, 카페. 이거 예빈이가 시켜줬어요. 핫초코. 오늘 뭐 먹을 거냐고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해줬는데 사실 저녁을 아직 못 먹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려고 막 예쁘게 꽃단장도 하고 준비해가지고 아직 못 먹었는데 이제 좀 이따 끝나고 먹을 거예요. 네, 여기 카페예요. 계속 끊긴다고요? 죄송해요. 그 뭐죠? 그 저희가 어제 영상 올린 거 보셨어요? 결경이 태어난 시간이요? 저는 아침 6시에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아침 6시. 댄스 영상 맞아요. 저희가 어제 드디어 마마에서 좀 아쉬웠던 저희 We Are Pristine 영상을 올렸는데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헐, 울었어요? 어제 영상 보고? 영상 카메라에 뽀뽀. 네, 감사합니다. 앞머리 내릴 생각이요? 앞머리 내릴 생각은 아직은 원래 겨울에 내리려고 했는데 다들 없는 게 더 예쁘다고 하셔서 네, 안 내리고 있어요. 우선 제가 이렇게 생일 브이라이브를 켰으니까 제가 생일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옛날에 2013년에 연습생 하고 있을 때 며칠 전에 옛날 핸드폰을 우연히 봐가지고 봤거든요. 그 메모장에 막 새해 목표 같은 거 있는데 제가 또 생일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주 뒤에 그 2018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일 때 목표를 정해 놔거든요. 새해 목표.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목표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아직 생각한 게 없어요. 너무 아직 생기도 안 와가지고 어떤 게 좋죠? 좋아! 단톡 콘서트 너무 추워서 어머 감사합니다. 아유 나 다시 어떡하지? 이거 다시 붙여주나요? 나영 언니가 케이크 들고 왔습니다. 어? 근데 이거 불이 꺼졌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영 언니 얼굴 한번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경경이 미리 축하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소원 아 맞다. 소원 빌어야 돼. 언니 오빠 제가 소원 빌고 있을 때 그 작년에 이렇게 얘기해 봐요. 그 제가 언니 촛 보는 거. 작년에 제 생일날 경경이가 불어줬거든요. 뭔 소원 이렇게 많아? 네, 또 하나 있어. 뭐 어떤 거야? 제가 재작년이었나? 네.
수면 바지를 선물해줬는데. 아 맞아요. 그 저희가 프로듀스 나간 그 대회부터 언니가 수면 바지 사줬거든요. 너무 잘 입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세트로 사서. 와 대박! 써! 언니 잘 사줬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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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외국 가면 추우니까 위아래로. 어머 귀여워. 따뜻하게 잘하고. 귀여워요. 어머 잘 입겠습니다. 귀엽죠? 제가 외국 갈 때 꼭 입고 가지고 갈게. 또 고양이 또. 네 고양이. 고양이 주사. 아 제가 요즘에 고양이 키워요 여러분. 그래서 언니가 또 센스 있게 고양이를 고양이. 이렇게 골라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닮았어 걔랑. 네 감사합니다. 가서 잘 입게. 네 언니 이거. 와 너무 행복하다 역시. 얘기하고 있었어? 아 그 새해 목표 얘기하고 아. 있었어요. 새해 목표는 이제 너 이거 두 개 불었어 이미. 스무 살. 아 잘 가는 거를 언니. 나 이제 언니랑 곧 있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난 내년에 스무. 괜찮아요 언니는 스무 살 같아. 그 생일 그 새해 목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안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새해 목표를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그 아까 단독 콘서트 봤거든요. 단독 콘서트 좋죠. 열심히 해야죠.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방송에서 못 보여드린 그런 모습 되게 많은데 뭐야? 언니 어떤 거예요?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언니 필터 안 꼈어요? 안 끼지 않아요? 이건가?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응? 저희가 새해 목표 첫 번째로 우선 콘서트 단독 콘서트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뭐? 네. 저 왔으면 생일 축하 해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지금 아 제가 누군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마스크 그 연예인분이 한 명 오셨는데요. 저희 회사 백호 오빠 왔는데 이렇게 마스크랑 모자 쓰고 와가지고 누군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쉬워 하더라고요 생일빵 못 때리는 거에 대해. 아 제가요? 아, 그니까, 너 생일밤, 생일도 없으니까. 아, 그쵸. 그래서 미리 맞으라고요? 그건 아닌데, 아무튼, 새해 목표는 그 첫 번째 단독 콘서트로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저는 그리고 막 1위 이런 거 다 좋은데, 저는 저희 멤버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시연이도, 아픈데 여러분 건강이 네. 최고입니다. 시연이도 아픈데 또 있고 뭐 저희 레나도 뭐 아픈데도 있고 제가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저희 연습생 때 항상 아픈 적이 많아가지고 저 항상 멤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프리스팀 이렇게 내년이면 데뷔 1년 아니에요? 3월 21일. 헐, 대박. 벌써 분명히 만약에 저희가 1년 되잖아요. 또 내년 프리스틴 1주년이니까 뭔가 1주년만큼 좀 되게 큰 저희한테 의미 있는 그런 성과인가? 성과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팬미팅 저 사실 팬미팅 되게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콘서트 아니었더라도 저희 프리스틴 팬미팅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애프터스쿨 선배님 팬미팅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연습생 때. 근데 그때 완전 신세계였거든요. 뭔가 되게 팬분들이랑 소통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팬미팅도 하고 싶습니다. 오. 아 아까 고양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고양이를 어쩌다 보니까 키우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뭔가 고양이보다 강아지
파였거든요. 왜냐면 강아지도 귀엽고 또 제가 강아지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강아지만 좋아했었는데 제가 아는 언니가 고양이를 며칠 전에 키우게 됐는데 제가 우연히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사람한테 와가지고 만져달라고 하고 막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도 고양이한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또 이렇게 생일 선물 같은 의미로 친구가 고양이 선물해줬어요. 고마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고양이를 공개하고 싶은데요. 너무 애기야. 여러분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귀엽죠? 어머 꺼졌네. 사진 또 있는데 제가 걔가 남자 애기인데 그 제가 아는 친구 고양이가 여자 애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다 고양이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 말 잘 듣고 사람 만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애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애기 완전 애기죠. 이렇게 생겼어요. 고양이랑 셀카요? 아쉽게도 얘가 잘 때 빼고 너무 활발해가지고요 셀카 못 찍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애기랑 잠시만요. 아!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얘가 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귀엽죠? 그리고 발바닥도 핑크색이에요. 완전 국보급이에요. 국보급도 알아? 국보급. 이거 봐봐요. 귀엽죠? 오케이. 저는 자 고양이 사랑 여기까지. 이름은 루루예요. 루루. 루루. 원래 룰루랄라. 예,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걔가 항상 되게 날뛰고 막 되게 항상 발랄해가지고 룰루랄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룰루랄라에서 변한 이름으로 룰루예요. 룰루. 룰루. 주주루루. 주주루루.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고양이 얘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 숙소에서 안 키우고 제가 그 언니 고양이 키우는 언니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제 숙소에는 뭔가 애기 너무 어리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항상 뭐라 그러지? 스케줄 있을 때 돌봐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티커 하나 어떤 거요? 어, 좋아요. 아, 얼굴 한번 나와줘. 귀엽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잘 먹게요, 오빠. 아니 이거. 이거도 있어. 뭐죠? 이거 생일버스데이. 왜 이래? 잘 먹을게요. 친데레네, 친데레. 안 나와요, 이거. 필터도 껐네. 필터, 언니, 필터 다시 할게요. 왜 이러죠? 엥? 필터. 잘 먹겠습니다. 이거 좀 여기다 땡겨야 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오늘 좀 꽃단장도 했어요. 꽃단장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예빈이가 저 한 시간 기다렸대요. 미안해. 미안해 예빈아. 몰랐어. 너가 나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어. 스티커 안 되나? 아 트와이스 다이언이랑 이거에 대해 정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제가 마마 때 다현이를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현이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다현아 이러고
그래서 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았죠? 근데 꼭 저쪽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현이 들고 가는 줄 몰랐어요. 다현이가 그렇게 가볍나 봐요. 제가 다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인가 저한테 막 야, 너 힘 왜 이렇게 세? 너 어떻게 다현을 들고 갔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몰랐어요. 네, 아무튼 다현아 너무 보고 싶다. 신곡 잘 듣고 있어. 이상하게 가사 좋죠. 고마워요. 생일 언니 생일에도 브이앱 할 거냐는데요? 아마 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여기서 제가 그때 스케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언니 생일 브이앱 그 미리 하나 하시죠. 왜냐면 제가 그때 없어요. 나연 결기요. 뭐 먹냐고요? 在吃 软糖, 小熊 软糖. IOI 멤버들도 생일 축하해줬냐고 아직은 안 해줬어요. 아직은 14일이어가지고 애들이 16일에 땡 치자마자 축하해줄 거나 봐요. 100만! 어, 100만? 감사합니다. 우리 과일 좀 먹어. 그럴까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딸기? 나롱 언니 사랑해. 知道 중국 팬스 등지牌的 인연吗? 知道 我看到了 谢谢. 아 제가 중국 팬분들이 그 뭐죠 이거 티켓? 비행기 티켓에다가 그 응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제 친구가 상하이 갔는데 상하이 갑자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 잘 안 하는데 그 옛날에 그 곧 중학교 친구였는데 연락 안 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비행기 타오려고 하는데 여기 티켓 뭐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시자치. 아니 시자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그때 그 AA 때 저희 봤던 그분이랑 제가 저도 저도 막 이렇게 다가가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너무 예쁘셔가지고 되게 약간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유아원이 아니었으면 그분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못했었는데 유아원이가 하도 옆에서 팬이라고 막 엄마 한 번만 인사시켜줘 막 저 되게 막 제가 그분이랑 친한 것처럼 막 인사시켜주면 안 되고 나 놀 때 나 껴주면 안 돼서 언니 저도 모르는 사이라고 만약에 친해지면 인사시켜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냥 결국엔 인사했어요. 이게 잘 안 된다. 뭘 봐? 무슨 케이크 좋아하냐고요? 언니 무슨 케이크 좋아해? 치즈? 아니 초코. 언니 초코 좋아해. 그쵸? 아 이거 누가 줬냐고요? 이거 백호 오빠가 줬어요. 고마워. 지금 옆에서 계속 모니터하고 있어요. 부담스럽게.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하리보 무슨 맛 좋아하냐고요? 저는 언니 무슨 맛 좋아해요? 딸기. 언니 딸기 없어요. 아 있나? 빨간색이 딸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베리인데? 저도 빨간색 좋아해요. 빨간색이랑 하얀색 그리고 초록색.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그거 사과만 아니냐는데? 사과만 아니에요. 사과만 아니고 이렇게 무슨 베리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은 되게 바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생일 선물 사준다고 해서 백화점 가서 생일 선물을 사고 그 다음에 2시에 필라테스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4시부터 6시까지 레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숙소 가서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바쁜 하루였습니다. 무슨 레슨? 보컬 레슨 했어요. 보컬 레슨. 내년 소원은 리얼리티. 아, 네, 저희도 리얼리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리얼리티보다는 저는 그냥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런 리얼한, 그러니까 저희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네, 범주 사마가 지나갔습니다. 떼지쓴 멘토가 된 기분? 어떤 거예요? 그 중국. 아, 그거요. 아, 사실 저도 그 프로그램 하게 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댄스 멘토인 건 좀 몰랐거든요. 그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실 조금 저도 사실 좀 부담감도 크고 잘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도움되는 얘기를 네, 해주고 싶죠. 왜냐면 그분들도 연습생 꿈 갖고 이렇게 막 가수 꿈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냥 선생님으로서 말고 그냥 약간 옆에 있는 친구? 저보다 나이 많은 친구도 계실 텐데 네. 좀 약간 도움되는 말을 옆에서 해주고 싶어요. 왜? 너무 댓글이 언니 얼굴에서 계속 댓글 이렇게 읽어가지고 맞아 감기 조심해요. 네, 저는 건강에 아 맞다. 요즘에 그 독감 엄청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 독감 주사 맞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꼭 맞으세요. 일라는 잘 지내냐고요? 네. 일라는 저희와 이렇게 꾸준히 연락하면서 저희 그때 마마 시상식 그 상 받았을 때도 언니가 단톡에다가 저희 막 일라 우리 신인상 받았어 이렇게 막 문자 보냈는데 일라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일라 너무 보고 싶어요. 예스. 나영우님 말 좀 말해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언니 저랑 똑같은 목도리 있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목도리 저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아 유리구두 자꾸 써?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우연히 유아원이랑 작곡하게 됐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막 고민을 했는데 뭔가 사람들한테 저희 위처럼 뭔가 힘을 뭐 힘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곡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는데 되게 가이드 할 때는 되게 희망차고 좋은 에너지를 담아내 그런 곡이에요.
괜찮습니다. 아 맞다. 근데 제가 그 신인상 받을 때 중국 소감 얘기 못 했었는데 그때 공식 카페에서 여기 뭐냐 V앱할 때 한다고 했거든요. 중국말로 소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首先，我当时是真的不知道我们会得到新人奖，也其实没有抱太多希望，因为我觉得能拿到就拿到，是我们的那个，是我们的怎么说，是我们的缘分。然后不能拿到的话，我们明年继续努力，然后可以拿到别的奖。我是这么想的，所以其实。 队长他也没有准备太多的这种获奖感言，然后我也没有准备，其实我们真的都不知道会拿，但是那时候我们不是自己给自己颁奖嘛，然后我就看在旁边看着他，他翻了那个牌之后，那边写的 Priesting， 然后我就真的，我那时候其实不敢相信，你知道吗？其实而且我那个脑袋是一片空白，然后得完之后那个我就看。 圆圆那边，我们成员这样走过来，哭着走过来，然后我看 유정이 축하축하축하 옆에서， 然后就他一直在旁边走，就是说祝贺你啊祝贺你，然后我那时候才突然就是回到现实，原来我拿奖了这样子，所以就是真的很感谢你们一直支持我，虽然我每次说的话都一样，但是我真的是非常感谢。 一直非常感谢你们支持我，我就是如果没有你们的话，我这个生日也没有很多人知道，也没有很多人去应援，就是一个很平常的生日。但是因为有了你们，여러분들이 때문에 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谢谢.아이 대충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정말 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 이거 누가 될지 막 뒤에서 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영이도 수상 소감을 아예 준비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 약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그래서 받을 때 정말 네,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 말이었어요. 버스야? 아 생일버스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정말 못 봤는데 제 친구들이나 그리고 푸린 언니가 저한테 그 생일버스 사진 보내줬었어요. 고마워요. 지금 V앱하고 있는 곳은? 저희 회사 옆에 카페 하나 있는데요. 저도 처음 와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그 아까 예빈이가 추천하는 크림 라떼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추천! 와와와와 너무 많아. 김태리 선배님 만날 때 얘기요? 김태리 선배님... 저희가 그때 AAA 시상식에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김태리 선배님 나오시는 거예요. 저랑 채연 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김태리 선배님 그때 막 머리도 막 머리숱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웨이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 이쁜 샤랄라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그냥 걸어도 이렇게 막 바람 나오고 휘날리고 막 그런 이렇게 선녀 같은 느낌을 드는데 저희한테 오셨는데 하, 그때 정말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짠. 그리고 저희 옛날에 같은 샵이었어요. 오늘 셀카 올려달라고요? 알겠어요. 제가 좀 이따 이쁘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이 뭐라고요? 나영 언니, we love you. 나영 언니, 사랑한대요.
언니 우리 요즘에 재밌는 얘기 뭐가 있죠? 생각을 해봐요. 저희 재밌는 에피소드 되게 많은데 이렇게 막상 얘기하라고 하면 맨날 못하는데 아 뭐지? 러브 러브 루돌프예요 루돌프 코는 루돌프 코는 아니야 아닌가? 루돌프 사슴 아 루돌프 사슴 코는 아까 예빈이가 옆에서 불러가지고 잠깐 예 흘겨들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유정이 복면가왕 봤어요 너무 저 세 번 봤어요 언니 정말 너무 잘하죠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세 번 봤어요 여러분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꼭 봐야 돼요 네가 뭔데 아, 너무 귀여워 오늘 미로 싫어야 아 조연이도 그거 봤어요 뮤직비디오 일본어를 나 배운 거 있었는데 뭐였지? 까먹었어요 너무 지금 댓글이 엄청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좀 보려고 하면 올라가고 보려고 하면 올라가서 네 이라시야마세 먹네 이라시야마세 예. 아 시자치랑 네 시자치랑 친구 하고 싶어요 세잉 태연서 태연 사모님 신곡 나왔는데 여러분은 많이 들어주세요 나영아 보고 싶어 저녁 뭐 먹을 거야? 언니 저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녁 아직 못 먹었어요 네. 저는 요즘 한 끼만 먹었어요 네 저도 요즘에 한 끼만 먹어요 계속 살 빠졌나? 어허 알겠어요 하지만 차려고? 그럴까요? 아니야 저 이제 9시 되면 제가 그 신데렐라처럼 갈 거예요 이거 너 사진 안 찍어도 돼? 어 찍어야 돼요 찍어주세요 너 걸로 찍어줄까? 네 뭘로 찍지? 뭐가 찍어? 뭘로 찍어야 예쁘게 나오지? 제가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여러분 핸드폰 풀었어요 핸드폰 풀었어요 핸드폰 가게 가서 초기화했어요 제가 그때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핸드폰을 잠금 시켜놨어요 한 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해? 자 일단 옆모습 오 야 제발 결연아 제발 아 이게 앞이에요 일단 옆모습 먼저 찍 네 옆에 봐 옆에요? 오 잘 나와 이거 촬영 대박이다 아싸라 아싸라 언니 봐봐 아니 아니 이거 아 들고요? 알겠어요 오 대박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못 찍는 편인데 조명이 조명이 아주
예쁘네요. 괜찮지?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카멜, 네, 좀 이따 제가 예쁜 거를 골라서 올려드릴게요. 전 연습하러 가볼게요. 감사해요, 언니. 잘 먹을게요. 원래 이거 이렇게 묻혀줘야 되는데 너무 착한 우리 언니가 안 묻혀주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말만 해봤어. 고마워요, 언니. 여러분, 저는 제 생일 때 봬요. 저도 갈까요? 언니, 좀 이따 봐요. 자, 네, 저 이제 좀 조용히 하려고. 조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따 어디 가요? 이따 집 가야죠. 고마워요. 단발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단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해봤었어요. 나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나 지금 이상해. 이거 머리, 이거 모자 되게 어려워. 단발 니니니? 알겠어요. 단발 안 할게요. 아, 아까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뭔가 여기 위에 까만 것밖에 없어 보여가지고 되게 쓰레기 봉투 이렇게 네 이렇게 쓴 그거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오지?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 되게 이쁘게 쓰고 왔는데? 뭐지? 지금 괜찮나? 케이크 먹방? 케이크? 근데 지금 숟가락이 없어서 숟가락이 있나? 제가 또 먹어야죠, 그쵸? 숟가락이 없는데? 아니, 숟가락이 없어요. 숟가락이 없어서 못 먹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아유, 저 등 펴고 다니라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등 펴고 다닐게요. 잘 먹는다? 네. 저 진짜 과일 엄청 좋아하고, 네. 야채도 좋아하고, 잘 먹어요. 고기도 좋아해요. 아,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배경화면이요? 배경화면 아까 보여드렸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에요. 네. 다른 멤버들은 지금 연습이라도 연습하고 있어요. 염색할 생각 있냐고요? 염색은 하고 싶은데 제가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요. 염색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까만색 꾸준히 덮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새로 했나요? 네, 내일 새로 했습니다. 루돌프예요, 루돌프. 루돌프사 승코는
여러분하트200만갑시다무슨색깔하고싶냐고요저는어빨간색해보고싶어요빨간색이나금발완전파격적인거그러면난제머리색머리다없어질거예요그래서지금못하고있어요네네이제1970만이네요하트레드결네감사합니다고마워요좀있으면네200만하성소랑연락하냐고요네성소랑친합니다성소어저희가되게학교에서만나게됐는데요그때는연습생인줄몰랐어요그냥인사도못했고그냥저희가이제조퇴하니까그냥학교에서이렇게보고아연습생이겠구나해서했는데그때연락처도없었는데갑자기우주소년으로데뷔한거예요그래서알고보니까중국인이었던거예요그래서되게반갑고어쩌다가연락처교환하게됐는데까먹었어요오 200만아감사합니다아무튼아까제가중국어로도얘기했었는데어정말여러분에있어서이렇게생일또아닌데지금이렇게생일전에많은선물도받고네이렇게응원도해주시고저희생일축하해주는분들이너무많아서너무감사해요왜냐면이렇게제가가수를안했었으면이렇게많은제생일을별거아니잖아요그별거아닌이생일을이렇게소중하게챙겨주셔서감사합니다네감사해요고마워요제가노래를불러드리고싶은데지금여기카페여가지고여기카페여가지고제가아까도소리질러가지고좀약간좀그래서다음에꼭불러줄게요네이거반대로나와요아니요어떻게나와요아반대로나오구나나중에네나중에기회가된다면유리구두들려드리도록할게요好的谢谢你们我有一直在看你们的评论好的谢谢谢谢祝我生日快乐22살된21된소감뭔가책임감더커진것같고어깨가더무거워진것같고빨리돈벌어야될것같고네엄마빨리효도를해줬으면좋겠고또저한테이렇게많은기대와관심과사랑을주신팬분들한테빨리보답해드리고싶어요제힘으로멋있는사람을될게요네오랜만에옆에온거한번만보여드리고 네저는곧있으면가야돼요제가아까9시에신데렐라처럼간다고구두하나만남기고간다고했죠아이렇게하면이렇게해야겠다
할까?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의 좀 산만한 브이앱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브이앱을 생일날에 못하게 되어서 오늘 미리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브이앱을 켰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소리 질러. 동생한테요. 동생한테도 연락 오고, 네. 아빠한테도 연락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생일 때 잘 안 챙겨주거든요. 근데 하도 요즘에는 생일 다들 되게 잘 챙겨주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문화가 되어버려서 저희 집에서는 잘 안 챙겨주는데, 그래서 오늘 엄마가 선물 산다고, 사준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저희 원래 저희 집에서는 잘 안 챙기거든요. 오늘 그래서 엄마랑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엄마가 선물 사줬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오늘 꼭 좀 이따 셀카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신데렐라니까 12시에 가야 되죠. 12시에 이렇게 문 닫아요, 여러분. 元旦会回家吗? 不知道. 可能如果有空的话就回去. 감사합니다. 네, 이제 58분이에요. 저 이제 2분 남았어요. 네, 엄마 한국에 있어요. 제가 저희 동네. 아, 맞다. 이거 여러분, 여기 되게 신기한 거 있다. 여기 뒤에 끈이 있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뒤에서 리본 묶어야 되는데, 제가 제 스스로 리본을 못 묶어 가지고, 네, 여기 앞에서 묶을게요. 아, 이렇게. 어, 이렇게도 괜찮은데? 이거 원래 뒤에서 리본 묶는 건데, 이게 앞으로 해도 괜찮은데요? 아무튼. 네. 하트 230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오랜, 아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브이앱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머리 잘랐어요.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끝에 잘랐습니다. 전혀 맛있는 거 말걸.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옷 진짜 예뻐. 감사합니다. 이거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보고 있어? 제 친구 만든 옷이에요. 사파레도 예쁘대. 어, 아니에요. 제가 두상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아닙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 멤버 예빈이랑 나영언니도 챙겨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곧 가야 돼요, 여러분. 아쉽게도. 얼른 가서 저도 할 일 되게 많아. 짐 싸야 돼가지고. 네. 이제 갈게요. 감사해요. 네, 빨리 캡처해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해요. 끊을게요. 하나, 둘, 셋.